샌드블라스터를 만들었습니다. 녹재고용이죠. 이거는 34mm.
자, 샌드블라스터를 만들었습니다. 녹재고용이죠. 이거는 34mm, 그 다음에 15mm에요. 그 다음에 볼밸브 사용했고, 에어 투입고, 그 다음에 여기 12mm에요. 12mm인데, 녹재고는 잘 돼요. 잘 되는데, 가스 충전, 그러니까 에어 충전을,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, 사용시간이 다소 짧아요. 그러니까 계속 충전을 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지금 한번 사용한 건데 볼밸브가 아무래도 모래가 들어가다 보니까 소리 들리죠. 기스가 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에어가 새요. 요거 정도는 감안을 하고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볼밸브를 어떻게 더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에어가 새고, 녹재고는 분명히 잘 되고 있고요. 요거는 페인트예요. 페인트는 더 잘 되고 하다 보면 요 밸브를 처음엔 안 달았었는데 모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중에 그 밸브를 달았는데 요 밸브는 모래 양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작동이 안 해요. 모래가 너무 많이 나와서. 요거를 어떻게 더 강한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걸 한번 찾아보고 작업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5mm 정도 되는 홀을 뚫어가지고, 요건 100원이에요. 100원을 그냥 사용했는데, 잘 되고, 요거는 좀 길게 좀, 그라인더로 갈아서 해봤는데, 자꾸 막혀요. 그래서 요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. 나름대로. 개인적으로는, 물도 생겼네. 지금 수분 제거하는 거를, 수분 필터를 주문을 했는데, 아직 오질 않아서, 먼저 작업을 했거든요. 작업을 했는데, 수분이 자꾸 생겨서, 지금 이 부분이 막히는 것 같아요. 아래쪽이. 그러니까 수분 필터를 꼭 달아주시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